안녕하세요. 오늘 교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인지 몇 년간 더 제가 직접 매니징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같이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 공동체가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큰 그걸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새천년 메타교회, 메타는 이제 다양한 거죠. 메타교회 사랑의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이제 저항하다는데 뭐 저항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러면은 저항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보지 않고 아까는 이제 개혁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모든 교회에서 교회 신학 논리 이런 것을 조금 떠나서 사랑을 하는 교회,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뭐 그런 의미에서 그 프로테스탄트 메타교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은 모든 목사님들이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시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각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청소년들의 친구를 찾아주게 하고 또 결혼할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매자가 되는 거죠. 청소년 중매자들 항상 저 친구가 외롭지 않는가,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의 이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소위 여러 이제 사람 사이트, 미팅 사이트에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그것을 공유하고 할수 있게 하는 운동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메타교회 사랑의 프로테스트 운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는 교회들 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 분위기를 보고 동의가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가서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교회별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사랑을 만드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그 좋은 그 성도들의 활동을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거기에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조금 이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그동안 지내면서 했던 거는 이 천국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다. 천국처럼 살아보자. 예수님이 그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천국을 갖고 할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실천해보는 삶을 하자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유럽으로 가지만 한 1, 2주 후에는 팔라우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에 그 천국 같은 네이처, 자연 속에서 그런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를 한국과 연결하는 교육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그 VR 팔라우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사업의 목표는 뭐 돈도 생기겠지만은 일단은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천국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그 사랑의 프로테스탄트 운동 안에 교회 운동 안에 넣어서 설명을 하고 싶고 저는 이러한 성전을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 져가지고 각 교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뭐 성경 말씀 듣지만은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역할은 정말 엄청났죠. 중세에는 뭐 완전히 유럽을 해 나가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밀레니엄 이제 새천년 예수님 오신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2000년 지났으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전 세계의 구석구석에 있게 되는데 이 교회들의 그동안의 활동은 복음을 구석구석 전달한다 이런 건데 그 복음에 이제 그 다소 스마트 세상에 새로운 과학이 나오면서 성경만이 있었던 그 세상에서 이제 물리 세계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인문학과 그 과학들이 출현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말씀이 된 거죠. 성경이 컨스탄틴 그 성경 그 66권으로 한정됐던 시대에서 이제 도서관에 있는 게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저 개인의 생각인데 중세는 그 죽는데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대화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믿음 이꼴 구원, 구원 이꼴 천국, 천국은 추상적인 세상일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 세상의 이 고통, 배고픔의 고통, 전쟁의 고통이 이렇게 없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지금 스마트 세상, 음악을 켜면 집에서 텔레비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검색을 하면 되고 페북을 하면은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상상도 못하던 천국이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와 있는데 지금 교회에 가서 천국을 다시 저 세상에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데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얘기, 존재가 뭐냐, 있다 없다가 뭐냐, 불확정하다. 또 여기서 저기에다가 정보를 주는 것이 순간이동이 된다. 신출귀몰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동안 중세에 있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밀레니엄에 새롭게 가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됐다. 여기에 그 이정배 목사님께서는 그 프로테스탄트 정하다는 뜻이 이제 마르틴 루터 뭐 이때 했던 마르틴 루터 맞나요?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 여기서 그 변해야 된다는 프로테스탄트 그때 천주교에서 하던 그런 거 안 된다. 성경이 프린팅 돼서 보니까 다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어떤 그 폭력적인 지옥 심판이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 들어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대화할 수 있게 해서 설교 중심의 교회를 하자라는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종교 개혁에 대한 정신, 그 기독교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천당을 이 땅에 실현하자. 주기도문을 항상 성경 맨 앞에 넣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늘나 이루게 하소서. 그 이 땅에 하늘나 이루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프로테스탄트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도 이 프로테스탄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아니 예수님 심판하면 저기 다 보여야지 그게 못 본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가 만약 여기다 포커스를 맞춘 그 기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기독교의 위대성은 그 사랑 실천해봐라. 그리고 그 행복해봐라. 보면 그 맛을 알면 이제 거기 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저는 그런 면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정의를 예수님이 저기서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가 아니라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바로 온 거니까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시공을 초월한 그 아인슈타인이 그 소위 특수상대성 1915년 일반상대성 15년이죠 축소가 5년에 나오면서 시공간 개념을 완전 다르게 봤지 않습니까? 거리, 공간, 시간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물리적으로는 매저되지 않는다. 그거는 relative하다. 이런 거니까 우리 생각하는 시간은 1000년, 2000년, 5000년이라는 게 고정된 데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도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과거, 미래, 현재, 앞으로 만드는 거 또 여기저기 다 큰 의미가 우리 생각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상대성이라는 데서 이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 이게 시간과 공간이 같다. 시간이 빨리 가면 공간이 짧게, 우리 KTX 타고 부산까지 짧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의 함수 관계가 있고, E=mc², 에너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의 세계는 뭐 공즉 시색, 뭐 색즉 시공하는 그 에너지, 공, m. 공이 색이지 않습니까? 있는 거. 뭐 저는 불교에서 잘 모릅니다.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몇 마디 듣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물적인 사고와 또 관념적인 사고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이 다 하나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시간이고 이거 다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에너지.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죽기 전에 딸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게 에너지니까. 우주 에너지에서 나온다. 그 에너지가 뭐냐? 이것을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그 블랙 머티리얼, 블랙 그 다크 에너지로 이 우주공을 꽉 찼는데, 깜깜한 여기 다 에너지 꽉 차 있다는.
지금 물리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를 뭐 아인슈타인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그 에너지, 그 자체가 뭐냐, 에너지다. 에너지는 그런데 뭐냐, 이것에서 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에너지는 사랑인 것 같다. 사랑이, 우리 생각에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게 물리적인 단어다. 사랑이라는 건 창조력이 있고, 사랑이라는 건 에너지고, 힘이 있고, 다 있는 거다. 이게 에너지가 저기 있고, 사랑이 여기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을 아인슈타인 편지로 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것 같지만, 거기는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의 그 본질.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나게 창조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이처 하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이 창조한 건 정말 엄청난 아름다움과 그 질서 정연과 엔트로피 제로라고 그러죠. 최고의 그 상태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것의 속에 메시지, 사랑. 그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이 실제 존재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물론 그 과학으로 풀려진 건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이 얘기할 때 영감으로 알고,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뭐랄까 예언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아인슈타인 담아뒀다고 또 변화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 양자역학,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존재가 불확정하다. 어디 있다 없다 할수 없다.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이거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얽힘이라는 현상,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 특수 관계가 맺어지면 그건 시공을 초월한다. 500억 광년에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다 안 왔다 재림했다의 의미가 어떤 것이며, 예수님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신 내가 너네들이 그 예루살렘 다 돌기 전에 오시라 한그 말이 나한테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또이 중첩 상태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냐 입자냐? 파동 에너지에서 입자 MC 스퀘어 M으로 되는 거죠. 그 존재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유물적인 존재와 그것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서 그걸로 변화되는 거. 그거는 관찰. 우리 마음이, 도대체 마음이 뭘 했길래 그렇게 되느냐고요. 우리 관찰하려고는 딱 변한다. 이거는 완전 신출귀물한 거 아닙니까? 해서 보어랑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많은 악유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냥 그게 맞다. 중첩이 있다.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 이게 어떻게 과학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 인정하고 거기서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이제 양자 통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왜는 모릅니다. 중력, 뉴턴이 사관함에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연구해서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 만유인력이 뭔데요? 모든 거는 당긴다. 왜 당깁니까? 아, 그게 만유인력이야. 이거 지금 이 닭이냐 달걀이냐 사람처럼 하는 게 물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왜는 모르지만 빛이 있고, 왜는 모르지만 파동이 있고, 왜는 모르지만 그것이 전환된다. 그왜 그거 모르니까 덮어두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 관찰이 규정한다는, 우리가 신을 느낀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신을 느끼면 있는 거고, 아니면 아는 거. 그것이 얽힘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얽힘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저는 그냥 해석하기로 했어요. 하도 복잡해서. 죽음과 영혼과 몸도 같은 거죠. 아니, 존재가 지금 이 머트리얼, 밥 먹으면 오늘 내일 아침 살이 되고 이렇게 피가 되는데, 이 머트리얼들이 그 어떻게 변해가고 만들어지는 몸인데, 이 몸을 영원히 가지고 가봐야 그것이 서큘레이션하는 과정이, 그 안에 CPU, 소위 영혼,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런 것들이 요새 그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한번 존재한 에너지,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상 있는 거 없다, 없어져서 없다고 본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다. 뭐 없어지는 거에 대한 염려, 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뭐 2021년에 그 위성에 중국에 쐈죠. 그때 신문에 일면 탑이 난 거지. 야, 양자 통신이 되는 게 입증됐어. 한때는 보잉으로 비행기 태워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상대성 이론의 시간이 전자 비행기 안하고 밖하고 다르냐. 야, 도대체 시간이 relative 다르구나.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었죠. 이제는 양자통신을 가지고 통신 된다. 빛의 속도가 아니다. 이거 있다.
우리가 있다는 건 존재를 못하지만, 하여튼 그 통신이 됐으니까, 아, 이것을 그 크게 대서특필한 적이 있죠. 저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관찰자 효과와 믿음, 우리가 창조, 여기에 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라는 거가 이제 그 뭐 예수님처럼 설명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러브다 라고 이렇게 이거 뭐 말을 뭐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히브리어도 아니고 뭐 어떤 뜻이 뭐 그거 그렇게 연연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과 입자에 대한 논리는 놀라운 그 현존한 실존하는 증명할 수 없는 왜를 얘기할 수 없는 이 관찰에 의해서 변화된다면 누군가 여기를 관찰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시공간이 계속 변화하고 팽창하고 있고 과학이죠. 그 팽창하는 이유가 허블망원경의 1960년대인가요? 허블망원경을 띄워가지고 우주의 끝을 보니까 가속이 되는 거예요. 우주 끝에서 오는 파동들이 그 도플러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빨라질 때 생기는 거지 감속될 때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 완전 그 소위 중력이론 당기니까 빅뱅 터져서 속도가 줄어들다 또 붙일 것이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면서 계속 팽창하고 있구나. 그 팽창한 에너지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주 공간이 에테르라고 없다고 제로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에테르라는 게 에너지다라는 것이 된 거죠. 이것이 무한한 창조의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도 과학을 발달하고 음악을 발달하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 있는 너네들은 천당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그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천국 실현 하이브리드 운동, 소위 그 메타버스 사랑 공동체를 이제 교회에서 가자. 그 중에 사랑이 뭡니까? 만남, 결혼, 뭐, 그, 더 많은 그 액티비티를 하게 하는 이것이니까 이것을 목사님이 추천해서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이트, 거기 또 돈을 좀 내서 그것이 다, 결혼한 사람들이 지금 뭐 몇백만 원 이상씩 내잖아. 그 교회 내자는 거예요. 헌금하듯이. 그 목사님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와서 그 데이터 보고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로 이제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 있고 그걸 통한 교회를 통해 사회에 그런 사람들로 만남을 좀 더 예수님답게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만남으로 결혼을 더 성가정을 만들게 하는 가정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실천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본인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목사님들이 만남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좌합을 구해서 가게 되면 그 좌합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처럼 자기가 간 직장이 이제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 봉사를 하는 사역장이다. 솔선수범해서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될 때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구체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사회의 밀레니엄 처치를 이제 하나로 유나이티 처치로 가는 운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유럽도 가고 또 뭐 일본도 그렇고요. 여러 목사님들 찾아뵈면서 하는 활동을 이제 서서히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천당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그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 얘기한 대로 하늘의 의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볼 때 세상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너 이 세상 가서 재밌게 살아? 그럼 나도 좋은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무슨 오블리게이션이 있고 천당 가려면 뭐 안 따먹어야 되고 그런 거 너무 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통해 행복한 모습이 변할 때 크리스찬의 부활과 발전은 분명히 보장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일요일 날 예배를 하면서 또 이제 몇 분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much to say.